자, 여러분 혹시 최근에 어떤 영화 보셨나요? 슬픈 멜로 영화 보면서 훌쩍이진 않으셨는지요? 유난히 요즘 국내 극장가에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해주는 영화들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름조차 슬픈 영화, 새드무비를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쭉쭉빵빵 언니들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뽀뽀가 절로 나오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실현하게 되면 다리에 힘이 빠지게 되고 평소와 달리 음습한 곳을 즐겨 찾게 되죠. 어쩌다 길거리로 나서게 되면 온통 연인들만 눈에 들어오고 머피의 법칙도 아닌데 화창한 날씨는 갑자기 우중충해지며 따뜻한 봄날은 비 내리는 가을날이 돼버리죠. 그러다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행여나 떠나간 연인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을까 하고 기웃거리게 되는 극장가, 바로 이별 영화들이죠. 가을에 이렇게 슬픈 영화들이 유행을 하는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 같습니까? 글쎄요. 아마 뭐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글쎄, 본인이 알겠죠.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냥 끌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감성이 애매해지니까요, 가을이. 난 그냥 이쪽 보자고 그랬고. 그냥 생각 없이 여자친구가 보자고 하니까. 여자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여자들이 다 이런 류 영화 좋아하잖아요. 뭐 그냥 뭐 슬프니까요. 여자친구가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맨스. 이런 거.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여자친구 생일을 바라였고. 가을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그냥 좀 많이 끌리는 내용, 좀 따뜻한 내용이고 이별이지만 따뜻한 내용일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외출하실 때 우산을 가을의 마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실현당하지 않은 사람도 실현의 느낌을 찾도록 만드니까요.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새드무비를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급하게 뛰어간 여인은 소방관을 애인으로 두고 있는 임수정입니다. 소방관 정우성을 사랑하나 주위에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속이 새까맣게 탄 여인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뭐가 중요해? 난 오빠가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중요해. 여기 사람들 오빠 멋지다고 훌륭한 소방관이라고 치켜 세우는 것밖에 더해? 아니야. 그러면서 벌써부터 안타까운 이별의 느낌이 전해줍니다. 우리 헤어지자. 숙현아, 왜 그래? 가난. 여자가 갑자기 백수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합니다. 좋은 여자가 어딨어? 가난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는데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버럭 소리를 지르곤 남자가 택한 일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별 대행업. 한응석 씨가 이별을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백수 탈출로 보기 좋게 여자친구에게 점수 좀 따보려고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간 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하석 씨가 보내서 왔습니다. 우리 끝났잖아. 네가 백수든 아니든 상관없어. 에이, 카드도 3개월 할부가 있는데 나한테도 3개월은 줄 수 있잖아. 극장에서 만나본 새드무비의 관람객들은 대부분이 연인들이었습니다. 연인들이 이별 영화를 본다. 이러한 심리는 과연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려고 사랑하는 사람들 헤어지게 만드는 사람. 새드무비 주로 어떤 분들이 좀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연예인분들 많이 보시거든요. 매표를 하시면서 보시기에 아, 이 커플 좀 헤어질 것 같다 그래서 같이 보러 온다 이런 느낌 드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아직 본 적은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께도 이별 이야기를 많이 봅니까? 잘 안 보죠. 본인도 보러 왔잖아요. 독특한 커플이에요. 그런 이제 느낌들을 그냥 느끼고자 하는 것 뿐이지 뭐 이별 이야기라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만약에 정말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별을 구하기 위해서 이별 이야기를 봐야 되겠다. 아니요, 영화 같은 걸 따라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제가 알아서. 남자친구 찾는 적 있어요? 네. 어떻게 찾았어요? 그냥 쉬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헤어졌는데. 하지만 위기우와 신민아의 이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귀염둥이가 있었어? 말을 하지 못하는 인형 연기자와 거리의 화가의 사랑. 게다가 신민아에게는 인형을 깜짝이야. 벗을 수 없는 사연까지 있었죠. 창문이 열려있길래 혹시나 해서 제가 부탁 하나 들어달라고요. 부탁. 부탁?
다 들어줄게. 벗으라고만 하지 마. 그리고 싶어요. 그쪽 얼굴. 너무 튕기는 것도 안 좋아요. 화재로 인해 얼굴에 손바닥만한 화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외모 때문에 일어나는 화학작용은 아닌 것이죠. 슈렉이나 미녀와 야수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학을 떠나는 이기우를 위해 자신의 본 얼굴을 보여주기로 결심한 신미나. 과연 이들의 이별을 이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엄마를 보고도 본체만치 않은 아이. 좀 도와줘. 이러다 진짜 우리 애들 삐뚤어지겠어. 아니 사람이 왜 그렇게 느긋하냐? 휘찬이 자기 아들 아니야? 엄마가 너무 바빴던 것이죠. 휘찬이 일기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아이의 일기장을 본 엄마는 자신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직접 일기장에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남편분한테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엄마는 암에 걸리고 아이는 엄마의 입원을 단순 교통사고로만 여깁니다. 병원에서 나가면 더 잘하려고 노력할게. 이제 엄마가 늦게까지 일도 안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자신이 보고 싶은 시간에 실컷 엄마를 볼 수 있게 된 아이는 너무나 엄마를 사랑한 나머지 일기장에 이렇게 쓰고 맙니다. 엄마가 계속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엄마와 아이의 예정된 이별. 아가, 사랑한다. 제발 아프지 마. 이 에피소드에 이르러 영화는 정말 새드 무비가 됩니다. 좀 안타깝게도 이별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이별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저는 본 것 같아요. 제목과 그리고 영화가 담고 있는 이별의 내용 이런 것과는 달리 영화를 읽고 나서는 굉장히 따뜻하고 이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원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삶을 살아가며 사랑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꼭 영화 때문만은 아니지만 고 김광석의 노랫말처럼 그렇게 너무 혹시 우리는 마세요.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새로운 사랑이 저에게 빌어주세요.